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에 건축설계는 그냥 지나가시고 착공신고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 458페이지입니다. 458. 예.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신고하게 되면 처리가는 5일이고 착공신고 시에는 3일이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나오면 잘 찍어주는 쪽으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469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469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용승인 찾으셨죠. 여기 사용승인은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사용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공사 진행했던 자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해 놓습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 받은 경우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사용승인 처리기간은 7일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사용승인 받은 이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4번 보게 되면 임시사용승인이란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임시사용승인은 건축공사가 한겨울에 이루어지게 되면 남을 못 심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등으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추정했습니다. 앞에 1년이란 말이 안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대지의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승인 받은 이후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되면 우리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공부할 때 뭐 해야 됐습니까? 민법 공부하시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만 신축한 건물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축한 건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신청 시에는 얘를 들고 가야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등기가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건축물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건축물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에 있어서는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는 건물인 때에는 일반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우리 학원 같은 건물이라면 집합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은 두 가지 종류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이 발급되는 것은 저 사용승인 받은 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장 만들어진 때에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장 발급받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된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연장하게 되었을 때 연장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임시 사용 승인 받았다면 대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재산권 행사하고 싶어하는 건축주라고 하면 저 임시 사용 승인 받았을지라도 공사 기간을 길게 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까? 짧게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몇 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말 두지 않더라도 알아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사 완료하고 정식 사용 승인 받기 때문에 임시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연장 기간을 따로 제한할 필요 없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이해되시면 되십니다. 대표로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기간이 2년이고 연장 시에는 기간 제한 없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건축의 유지 관리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호게 되면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이라는 말 찾으셨죠? 473페이지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10년 지난 날, 그래서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지난 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하자 담보 책임을 연상해 주셔야 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은 최대 10년이거든요. 그 10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2년마다 한 번 추놓습니다. 정기 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말을 함께 보실 수 있고 2번 집합건축물로서 연면 작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1번만 자주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2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확인하십니다. 3, 4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전 통지란 말 찾으셨죠? 시군구청장은 정기점검 실시하여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사실과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된다. 기준일부터 3개월 전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 6번입니다. 건축물 점검 결과 보고란 말 사셨는데 건축의 소유자 등은 점검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줄만 정했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은 때까지 공사를 하게 되고 그 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건축주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 승인 받게 되면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는 공사하는 것입니까? 공사 끝난 상태입니까? 공사 끝난 상태입니다. 저 공사 끝난 때부터 해당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는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부터 멸실될 때까지는 사용 중인 경우이고 건축 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은 때까지는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특별히 우리 건축부에서는 유지 관리라 하며 저 유지 관리 시에는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은 모두 건축물 대장이 따로 만들어지게 되고 현행법상 건축대장은 시군구청장만 만듭니다. 대전광역시장이나 충남도지사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장 만든 자는 누구만? 시군구청장만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유지관리기간 중에 건물의 사용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단독책이었는데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이것 용도 변경이죠. 저 용도 변경은 공사 중에 이루어집니까? 유지관리기간 중에 이루어집니까? 유지관리기간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 모르게 용도 변경하면 된다? 그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구청장에 알려야 되는데 9가지 시설군 중에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허가 받아야 되고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신고해야 되는데 그때 관할관청은 시군구청장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원하는 때는 공사 중에 해당되게 되고 그때 허가권자인 특광 시군구청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신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대수선하는 때는 등장하는 거 아니죠. 특광은 장소가 특별시 광역시장일 것,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행위가 건축행인 때만 특광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나머지는 시군구청장이 관할관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관할관청은 허가권자이고
사용 승인 이후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서 건물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이 등장해야 되지 특광은 등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관한 파트에서 시도, 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등장하면 그 자체가 틀린 지문으로 파괴해놓습니다. 허가권자는 언제 나온다? 허가받은 데부터 사용승인 받는 데까지만 허가권자 관할관청이고 사용승인부터 멸실될 때까지는 관할관청이 시군구청장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구분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간 중에 정기 점검, 수시 점검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 정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건물의 하자를 조사하는 것을 점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점검이란 말과 유사한 표현으로 안전진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단은 전문가가 건축물을 구성하는 구조 설비 중에 구조상의 하자를 조사하는 것을 안전진단이라 하고 나중에 도정법 공부하시다 보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안전진단이란 용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대상은 오직 뭐만? 구조만 그 대상입니다. 우리 학원 있는 건물에도 기둥, 바닥이라고 하는 주요 구조부 외 전기, 소방, 통신 설비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설비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점검 대상은 구조와 설비가 점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기차역에 세워져 있는 기차 바퀴를 망치 비슷한 것으로 통통 때리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경쾌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아무런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그러한 단순한 장미나 눈으로 육안으로 구조 설비에 대한 하자 조사하는 것을 점검이라 표현하고 전문가가 하자 조사하는 것을 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용어 차이에 이해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기 점검은 모든 건물이 정기 점검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정기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거든요. 그 정기 점검은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제를 견딜 수 있는 큰 건물이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건축물은 하자 담보 책임이 만료, 종료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건물 공사했던 건축주가 공사 맡겼던 시공자 있거든요. 시공자에게 하자 발생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데 10년 경과되었으면 그 시공자는 더 이상 책임 없는 상태입니다. 좀 더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그 대형 건축물인 다중이용 건축물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바닥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우는 판문숙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종합병원, 종교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은 동물원, 식물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 저 여섯 가지 용도라고 하면 종종우는 판문숙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게 됩니다. 위관장교 노동이라는 날도 기억나십니까? 태양의 후에 송중기가 대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드라마는 한 번만 봤는데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 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공포는 기억나지 않는 게 좀 짜증나는 것도 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계속 스토리 정해놓고 반복해 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절차 보시고 그 절차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찾아주시는 게 좀 공부하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하게 되면 우리 대상 다음에는 제시하였습니다. 정기 점검하는 자는 허가권자 실시한다.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가. 그 방법은 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을 기준
1일이라 표현하고 저 기준일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실시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이런 정기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정기 점검 실시하는 자가 소유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 상태를 말하거든요. 일반인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분은 건축법상 정기 점검이 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 점검 실시하게 되는 기준일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정기 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미리 알려주는 게 있다면 여기가 위로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영장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 영장도 한 달 전에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보름 정도 알바하고 12일 정도는 여행 다니다가 집에서 한 2, 3일 있다가 군대 가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전에 날다 오다 보니까 알바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도 한 달 전에 알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기준부터 2년 되는 날에 얼마?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준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 정기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자 실시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법상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간이 있다면 2년 아니면 3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30일에 대해서는 크게 가치는 없지만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과 관련되어서는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이 하면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만 확인하였습니다. 정기점검 실시하는 자 그리고 실시 방법은 기준부터 2년마다 한 번 실시한다. 사전 통지는 기준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에 통지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30일 내 보고한다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업을 하시고 나면 이런 법률 용어를 툭툭 이야기하시다 보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번에 시의원 한번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세종시에서 시의원하면 괜찮지 않은가요? 앞으로 시험 끝나시고 나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다음 4년, 아, 3년 뒤에 어디에 입당하면 당선이 보장되는지 한번 분위기를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시도지사나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정당이 좀 획일적인 효과로 결정되면 휙 한번 휩쓸리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그때 좀 한번 나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용을 좀 익숙하게 하신 상태에서 그런 준비를 해놓으시게 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4번 철거 멸신고 사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신고한 자가 건축을 철거하려면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철거 예정일 3일 전 가로 해놓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멸실 신고 차시였죠. 건축의 재해로 멸실된 후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멸실 후 30일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철거 신고와 멸신고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셨는데 멸실 신고는 천재지변에 따른 것으로서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80년대 중반에 큰 물난리 났던 것 기억나십니까?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 중반에 저희 집 앞에 양재천이라고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물이 넘칠 상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돼지가 떠내려가니까 돼지 떠내려간다 손가락질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소가 떠내려오니까 어르신 세 명이 소꾼지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가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재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자기의 삶의
쉘터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체육관 같은 곳에서 임시 거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시불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하지 않다면 신고 의무를 태만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우리 과징금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과태료, 과료. 이거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올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 과료는 벌금처럼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좀 큰 것이 만면 얘는 작은 것. 한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게 있다면 과료이고요. 그리고 과징금이라고 하면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제재를 과징금이라 표현하는데 이 과징금은 취소 시에는 등록 말소나 취소 시에는 과징금으로 대신하지 못하고 오직 영업정지 처분 시에만 대신한 금전적 제재를 과징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의무 태만 시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과태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신고 의무 태만했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잘못됐다고 해서 개정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살고 있던 집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서 학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면 그 당시에 제정신이겠습니까? 이걸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한 20년 만에 그래서 지금부터 4년, 5년 전쯤에 이걸 15일에서 30일로 바꿔줬습니다. 사실 국회에 계신 분들은 지역구의 집 한 채가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대부분 서울 강남 쪽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크게 물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이재민이 발생하게 된다면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그걸 신고 안 했다고 뭔가 책임 묻는 것은 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고자 한다고 하면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천호동 쪽에 새 모녀 자살했던 사건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얘가 3으로 바뀌고 나니까 철거 신고는 3년 전까지는 7일 전에 신고하던 것을 얘들 한 형제이거든요. 돌림자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철거 신고건 멸신고건 다 숫자 3으로 시작한다는 것 파악하시고 철거 신고는 사전 신고 사항으로 3일 전에 멸신고는 30일 이내 사후 신고한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렇게만 취지 이해하고 지나십니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5번 건축물 대장 찾았습니다.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장 추천했습니다. 건축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물 대장 작성하고 보관한다. 한 장 넘기시니 1번 사용 승인서 내준 경우 찾으셨죠. 그래서 사용 승인서가 발급된 건축물은 누가? 시군구청장이 대장 작성하고 비치 보관한다. 거기까지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는 자는 누구? 시군구청장입니다. 만약 시도지사가 대장 작성한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모두 보신 겁니다. 보셨는데 우선 우리가 파악해 주실 것은 건축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저 사용권이라면 지상권 등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때에는 오직 뭐만?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집합 건물인 공유 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때 사실 이번 강원도 화재 사건 이전에는 작년에 용산에 1960년대 만들어놨던 4층짜리 건물이 일요일날 무너졌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도시의 경우는 건축된 지
50년, 60년 된 건물이 있는데 그걸 잘 관리 못한다고 하면 그게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노후화된 문제로 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원래 100% 대지 소유권, 사용권 확보해야 되지만 공유 관계 건물이라면 100%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얻게 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집합건물법 공부하시다 보면 집합건물법이 우리 시험에 달랑 하나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저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은 때만 집합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고 이 재건축이 결정되게 되면 반대하는 5분의 1이 있지 않습니까? 그 5분의 1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매도 청구는 관리단 집회에서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이 결정되었을 때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매도 청구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집합건물법에서는 사전 협의 기간을 몇 개월로 한다? 2개월. 사법에서는 2개월이고 공법에서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건축 이야기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시험 보고 있는 것이 공법이라면 3개월. 민법에 해당된다면 2개월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전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반대하는 5분의 1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분의 4와 80%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합건물법의 구분 소유자라면 이 법에서는 총수란 말로 대신하는 것이고요.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을 건축법에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이 이 제도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 이상에 해당되는 그 재산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20% 이하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는 매도 청구하기 전에 협의하고 협의가 불성립한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도 청구 절차는 언제 이후에 이루어집니까? 건축 허가 받은 이후에 건축 허가 받은 건축주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매도 청구하기 전에 사전 협의 실시하는데 건축법상의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 3개월. 공법에서는 3개월이고 민법에서는 2개월로 파악해 놓습니다. 매수 가격은 시가이죠. 매도 청구 가격은 시가. 감정평가에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되어서 저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영향평가 함께 보셨는데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제2 롯데월드를 연상해 주셔야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안전영향평가 실시하는 자는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비용은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초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특광은 장소가 특별시 광역시에 이하됩니다. 규모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행위는 건축행위만. 대수는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런 규모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공장 창고에 해당되게 되면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 공장이 10만, 20만이라 할지라도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 된다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일이 충청남도 아산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공주시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산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도지사의 승인 대상 아니죠. 공장은 도지사 승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와 관련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허가권자이다 아니다. 국도는 허가권자 아닙니다. 특광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죠. 사전 승인권자라는 것 파악해 주십니다. 허가권자 되신 겁니다. 이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때문에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 만들 때도 시험에 한번 등장했던 게 허가권자 파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인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만들어지게 되면 허가권자에 관한 질문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는 것이 건축 허가 대상인데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건축 신고 대상 그리고 절차.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기억나시는 게 건축 신고하면 며칠? 원래 수리 여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고인데 착공 신고한 때는 3일 그리고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은 7일 허가권자 사용 승인 신청 받게 되면 7일 이내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 발급하지만 불합격한 건물에 대해서는 재시공 명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 승인과 관련된 처리 기간은 7일이 되게 됩니다. 건축 신고는 5일 착공 신고는 3일 사용 승인 신청 시에는 7일 그렇게 구분해 놓는 겁니다. 들었다는 느낌만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직 시험 볼 날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 딱 한 제가 알기에 20일인가? 어느 정도 배경 갖춘 상태에서 그냥 집중해서 하시면 점수 나오시더라고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으시면 20일이면 충분하십니다. 대신 그 20일 남겨뒀을 때 1차가 해결된 상태라면 1, 2차 동시에 쉽게 패스하시는 상황이고 1차가 당면에 걱정 상황이 걱정이 된다고 하면 당면 문제라고 하면 1차 20일 동안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하시는 건 문제 없으시더라고요.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복습을 계속 조금씩 해주셔야 됩니다. 공법은 외운다 생각하기보다는 다독하는 게 제일 편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업 끝나시고 나면 건축법 다 끝나시면 한 장짜리를 계속 보시는 게 그리고 한 장짜리 나오는 용어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거 체크해 놓으시는 게 나한테 크게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봐주실 것이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치료에 관한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신고 여력은 없어진다. 통상 공사 착수는 2착이죠. 1차 건축신고입니다. 3착은 공장 그리고 5착은 지구 단위 계획 주민이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5착 그리고 주택법 넘어가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5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다 놓습니다. 현재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을 기본형이라 하고 건축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확장형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관농자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원래 100제곱미터까지가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농민이완 농가주택 만들기 위해 관농자의 경우는 200만이고 3000만 건축물 건축을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공장은 우리 공장. 닭공장 말고 오리공장.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를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높이 3m 범위 내 증축 건축신고 대상이었습니다. 3m. 그리고 기본형과 관련되어 대수선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죄다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에 외벽 마감 재료를 벽면적 5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건축신고 사항이다. 건축허가 대상이다. 신고.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수는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기둥을 5개 해체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면 신고. 3개 이상. 아, 수선 변경 시에는 3개 이상이고 증서 해체 수선 변경은 계속 한 게 없이 모두 대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루어지는 대선은 다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예, 작은 건물이 상관없이 대소에 해당되면, 아, 그거는 큰 것. 예, 예. 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걸 아까 이해하신 것, 다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454페이지 보십니다. 454페이지 보시게 되면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 이제 우리는 실력이 한층 더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도 듣고 이해가 될 파트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445페이지 보시게 되면 박스에 3번 차셨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런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모두 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수 있는데 이 대수선은 벽삼, 계단, 경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을 증설, 해체, 벽면적 30m 이상을 수선 변경하게 되면 이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다 신고. 대선이 아니라 이 대선을 구체화 시켜놨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하는 겁니다. 만약 이 똑같은 일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지만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주 계단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것은 얘도 신고.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는 대수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9개 사항이 저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신고하고 대수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큰 건물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인데 그 허가 대상인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무엇만? 큰 건물에는 수선 행위만, 수선과 관련된 6가지만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대선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관농자는 건축이고 지금은 대선. 대선이 200만이고 3000만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 그러면 우리 대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그거 대수선이거든요. 얘가 연면적 200m이고 3000m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고. 그리고 두 번째,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 하는데 저 외벽 마감 재료를 50제곱미터 수선하고 변경했다면 저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방화벽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 방화벽을 증설하는 것, 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 작은 건물이 다가구 주택, 다세대택인데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얘도 신고. 60평짜리라면 경계벽 늘려가지고 세대 늘려봤자 얼마 안 늘어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건물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수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자산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복, 그리고 지붕틀. 저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신고. 그러면 저 작은 건물의 기둥을 10개 해체, 철거해버렸습니다. 건축허가 구한다, 건축신고가 간다.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과 관련되어서는 총 9개가 있는데 그 9가지 행위가 이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게 되면 죄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큰 건물에 이루어지게 되면 허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 허가받는 아홉 가지 사항 중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수선을 끝나는 여섯 가지. 내력벽, 벽면적 35m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 보, 지붕틀. 이 세 가지를 각각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주계단, 수선하는 것. 딱 여섯 가지가 큰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만큼은 허가, 신고. 신고. 여섯 가지 수선행위에 대해서는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예, 그게 3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은 뭔가 숨겨져 있는 표현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조메타 이상의 건축물에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대손이라면 그만큼은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3사를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3번 보시니 연면적 200조메타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류 가리지 않고 모두 신고하고 대손을 할 수 있는데 그 반대 건축물이라면 허가 대상이거든요. 그 허가받아야 될 대수선 중에 여섯 가지 수선 행위만큼은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저도 이것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만 얘가 시험 나왔을 때 해결되십니다. 올해 시험 나온 거 3, 4번입니다. 3번, 4번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5월달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복습만 꾸준히 해나가시게 되면 공부만 아주 쉽습니다. 어차피 시험 나올 거는 뻔히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건축허가 등의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라고 이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한번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기간은 3년. 최대 제한기간은 2년 더하기 3하면 3년. 그리고 건축허가 필수적 취소 사유는 2, 3은 6입니다. 허가 없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은 3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리고 허가 받을 때는 대지 소유권이 있었지만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경과되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인정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필수 취소 사유는 딱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 승인과 관련된 절차. 사용 승인 신청하게 되면 며칠? 7일 내에.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점검 기억나십니까? 정기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몇 년 지난, 10년 지난 다중 이용 건축물이 정기 점검 대상이고, 이 정기 점검은 소유자가 사용 승인 후 2년마다 한 번 실시하고 정기 점검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보통 영장은 한 달 전인데 얘만큼은 3개월 전에 미리 통지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30일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3일 전, 멸 신고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건축물 대장 작성한 자는 시군구청장. 잘하십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는 게 절차와 관련되어 보신 내용인데 보통 여기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결국 일곱 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 적용 범위가 최대 네 문제, 절차가 두 문제, 나머지가 하나 또는 두 문제 나오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쉬었다 하십니다.